Botswana. ...을 알리는 아잔과 함께 방글라데시의 새벽이 열린다. 다카 인근의 뚜락강은 이른 아침부터 오가는 배들로 분주하다. 하루 종일 상류에서 진흙을 퍼서 벽돌 공장으로 나르는 배들이다. 흙은 돈이다. 국토의 대부분이 퇴적토로 이루어진 이 나라에선 돌을 찾아보기가 힘들다. 건물을 지으려면 흙을 구워 벽돌을 만들고 벽돌을 부수어 자갈을 만들어야 한다. 이곳에서 흙은 그 무엇보다 귀한 자원이다. 이 흙은 아무나 퍼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. 흙에도 주인이 있고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다. 24시간 관리인이 감시를 하지만 교대 시간을 틈타 도둑질해가는 배도 많다. 이 배도 그런 경우다. 눈앞에서 걸린 일꾼들은 땅 대신 물속에 진흙을 택한다. 그러기를 20여 분. 고기 대신 흙으로 만선이 된다. 배 한 척의 흙은 적게는 천 다카에서 수천 다카까지도 받을 수 있다. 이렇게 30분에 한 번씩 하루 수십 번을 오간다. 흙이 향하는 곳은 하류의 벽돌 공장이다. 24시간 검은 연기를 내뿜는 벽돌 공장. 이곳에선 흙과 물을 개어 반죽을 한다. 벽돌을 찍어내 햇볕에 말리고 가마에 구워내면 완성이다. 이 모든 과정이 사람의 손으로 이루어진다. 타지는 올해 11살이다. 아이는 벽돌을 굽기 위해 가마로 나르는 일을 한다. 부모를 따라 온 가족이 이곳에 온 지 3개월.